반갑습니다. 비즈니스 인트칼입니다. 이제 카트라이더가 썹종 날짜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해상도 패치를 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1600 곱하기 900을 쓰고 있어요. 원래는 1920 곱하기 1080인데 이거를 하면은 이제 카트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화면을 이거 보여드릴게요. 모니터가 27인치인데 그냥 풀화면이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이 꽉 차요. 보이십니까? 이게 또 이제 섭종하는 게임이 맞나 싶기도 하고, 해상도 패치는 갑자기 뜬금없네요 또. 그리고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리플레이 보는 것도 좀 많이 불편해졌어요. 원래는 이게 지금 시간 가는 거를 앞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원래 옮겨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멈춰있는 동그라미를 잡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옮겨야 돼요. 진짜 불편해졌습니다, 옮기는 게. 그리고 게임을 하면 3, 2, 1이 바뀌었어요. 네, 3, 2, 1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랑 완전 똑같아졌죠. 그리고 스니퍼도 이제 옛날에 기존의 방식이랑 이쪽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기존에 카트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고가를 달리면은 조금 이제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어색하게 좀 많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컬라인을 타다가 많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패치하고 나서 컬라인을 타다가 미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트라이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와일드로 해야 돼요. 와일드 방송화면으로 세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야지 약간 편안하죠. 밀려져서. 그러니까 제가 카타나 화면도 이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4시 30분인데 방이 두 개밖에 없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이들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이번 잠수인 것 같은데 자나요? 깨어나세요. 갑니다. 그나마 방이 하나 있네요. 네, 이 방에서 한 판 달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대충 달려볼게요.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이. 진짜 많이 좀 불편해졌어요 게임하기가. 이게 뭐야. 와 진짜 이게 갑자기 와일드로 게임하니까 거의 벌칙 수준이에요. 벌칙 수준으로. 와, 화면이 너무 헷갈리네요. 진짜 이제 보통 기존에 이제 청모드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엄청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대가리 대가시고. 와 지금 저도 진짜 약간 핸디캡 받으면서 핸디캡 주고 게임하는 느낌? 이시드.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800대 600도 놔두놓고 1600, 뭐 800, 1920, 뭐 1080 뭐 이런 거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800 곱하기 600을 왜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입니다. 너네 드리프트 안 하냐? 느낌 너무 다르지 않아요? 한판 하자. 네, 화면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은 아까보다 낫죠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오 카트라이더 화면이다, 바뀐 게 뭐죠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요렇게 게임하고 있어요. 와 진짜 와 씨. 이거 맞아! 아무리 카트 섭종이지만은. 아이씨, 800 곱하기 600 내놔! 아니, 800 곱하기 600도 놔둬놔도 되는데 왜 굳이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너무 불편해. 청모드 한 사람들은, 이제 청모드로 카트라이더를 제가 진짜 농담 아니라 거의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18년 중에 한 17년은 진짜 청모드로 했거든요. 너무 불편해 진짜. 와. 18년 중에 진짜 17년은 청모드로 게임을 했는데 불편하네요. 슬레이터 원 옛날 만나 좋아요 세피 살아있는 최고의 뜻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바칩니다. 따이
해상도 바뀐 거 어때 얘들아? 너무 불편한데. 아씨. 택한이 형 좀만 더 해요. 아, 이 녀석 눈치가 빠르네. 내가 나갈 걸 어떻게 또 알고. 좀만 더 하지. 알았어,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 하고 갈게. 형은 와! 오케이. 뭐야, 1등 아니네? 액전을 하러 가봅시다. 이거 100% 예상해볼게요. 앞에서 씁니다. 그럼 아웃으로 타면, 오, 안 쓰네? 쓸 줄 알았는데, 안 쓰네. 아이고, 실수했죠? 여유롭게, 익시드. 약간 이거 택한스럽게 톤하면서 했네. 아이고! 자, 내 뒤에 와. 직관시켜줄게. 덴마초 직관 간다. 3, 2, 1.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아! 괜찮다. 익스에서 김택한 이겼다. 캡처하고 평생 보관해라.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카트라이더 패치를 했는데요. 창모드로 카트라이더 하신 분이 혹시 카트하면 왜 이래?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카트하면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남은 3월 31일까지 카트라이더 즐깁시다, 여러분들. 비지김 택한이었습니다. 다들 드리프트에서 만나요. 안녕. 드리프트에서 만나요.